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완전한 자립을 하는데 일자리는 필수적인데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 일자리 1만 개 마련을 호소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서울 회화동 대학로 거리입니다. 거리에 나선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협업단은 올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장년을 포함해 장애인단체 13개 단체로 구성된 협력체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조금만 더 힘써주신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게 무지만 봤던 장애인들에게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그동안 비경제활동 인구로 규정되어 노동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최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보장하는 뜻깊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삶의 기반을 주체적으로 구축하는 데큰 의미가 있는 일자리라며 행진을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그리고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권리중심의 일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하라!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며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비장애인들과 어울림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